박이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아, 네.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는데. 장은 참 좋네요. 근데 이제 거의 왔습니다. 다 생각, 뭐, 터미널을 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불안함들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2천억 샀습니다. 네. 예, 팔기만 하다가, 뭐, 그렇게 많이도 아니지만, 오늘은 좀 샀고요. 개인 투자자가 오늘 3,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한 1,4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2, 1.3%씩 오늘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반등을 했고요. 근데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네. 사실 오늘 장 끝나고 보진 않았는데 장 후반 정도에 봤는데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그렇죠. 이런 이번 이 박스장의 전형적인 성향인데 이번에 또 더 좀 심각하게 그런 흐름들이 V부 비닉빈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 다 좋았고요. 대만도 한 1.6% 올랐고요. 일본도 한 2% 정도 상승했고 홍콩도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상해는 거의 보합 정도. 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면은 전기전자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역시나 일진 머티리얼즈, LG엔솔, SKI 테크놀로지 이런 2차전지 종목들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하이닉스도 오늘은 4%나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철강금속 섹터가 두 번째였는데 여기서도 2차전지 섹터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조일 알미늄, TCC 스틸, 뭐 포스코 홀딩스도 2차전지 관련해서 오른 것 같고요. 삼화알미늄, 남산알미늄, 이런 알루미늄 주식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제조업 섹터가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서비스업. 여기서는 지난 판호 허가된 이후로 게임주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가 상승을 했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3%대 반등을 했습니다. 예. 네, 그다음 뭐 화학 섹터도 마찬가지로 코스모신소재, SKC, 코스모화학이 업종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섬유의복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0.6% 정도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요. 한섬, 한세실업, FNF가 마이너스 보였고 운수창고 업종이 그 다음이었는데 뭐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한진칼 뭐 주로 LCC 회사들이 한 1, 2%대씩 하락을 했고요.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지금 극단적으로 2차전지와 그 외로 이렇게 갈라지는 정도 수준으로 분위기가 쫙 갈라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에. 지난번에 네. 코스닥 18% 올 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두 종목이 14% 기여를 했다라고 계산했잖아요. 예. 지금 아마 더 올라가 있겠죠. 더,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은 비중이 더 올라갔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2차전지 상승은 뭐 테슬라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요. 네, 테슬라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8%나 급등을 해서 오늘 2차전지도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기존에는 정크 등급이었습니다. BA1이었는데 BAA3로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렸습니다. 네. 이게 저도 하도 이제 S&P 기준의 신용등급만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무디스 등급은 이게 조금 익숙치가 않은데 S&P 기준으로는 BB+에서 BBB- 상향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네, S&P 기준으로 네. BB+ 이거는 투자 적격 등급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BBB- 한 단계 올라간 거죠. 무디스가 BB에서 BBB로. 네, 요거는 네. S&P 기준으로만 그냥 네. 판사를 한 거고 워낙 알파벳이 헷갈려가지고. 네. 네, 근데 무디스 등급으로는 BA1에서 BAA3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는 많이 안 봐가지고 잘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무디스에서는 또 사업 확대와 높은 수익성으로 최고의 전기차 업체로 남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반영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테슬라의 올해 차량 인도가 한 전년 대비 34%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게다가 미국 시장에서는 뭐 포드, GM도 4%대 상승을 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 상승에도 좀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고 현대차, 기아도 2%대, 1%대 상승을 하면서 완성차 업체들도 주가가 좀 고점 부분에 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예. 네, 그리고 반도체 회사도 좋았는데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다음 뭐 법사위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가는 예정인데요. 요거는 뭐 반도체나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전략 사업들에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 해주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도 해줬지만 그 비율을 확대를 하는 건데요. 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확대를 하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한 30일 정도에 본회의 의결 예정이니까요. 뭐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중요한 건 미국 칩스법이잖아요. 네. 아, 이것도 그렇지. 문제가 참 많았는데 아직
해결의 기미는 안 보이지만 조금씩 수정하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 내 증설을 해주는 대신 뭐 세제 혜택 주겠다. 하지만 무리한 조건들을 많이 끼워 넣으면서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었죠. 중국 내 시설 투자 이제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 금지 조항이 5%에서 10%까지 확장하는 거는 허용해 주는 걸로 좀 수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뭐 초과 이익 관수하는 거나 이제 공정 이런 중요한 시설들을 이제 공개하는 것들 이런 등의 문제는 좀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뭐 정상과의 이 대담에서 좀 해결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지만 AD 테크놀로지 이 디자인하우스 계속 오늘도 네, 4% 추가 좋네요. 상승했습니다. 네. 뭐 하나머티리얼즈, 해성 DS, 원익 IPS, 뭐 소부장업체들도 오늘은 좀 많이 오른 회사들도 좀 많이 보입니다. 네, 몇몇 종목들은 별로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반도체에서도. 오르는 건 크게 오르고 안 오르는 건 안 오르고. 네. 네. 그리고 현대차가 1년 만에 또 이 1년 동안이나 딜레이 됐는데 중고차 시장 진출하는 거가 이제 공식화된 것 같습니다. 내일 주총에서 사업 정관, 이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 요거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래 1년 전에 진출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기업 독점을 우려해서 좀 조정을 권고를 했죠. 그러면서 이번 올해 5월 달 진출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 1년 동안 근데 중고차 시장이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예전 작년 1년 전만 해도 중고차 가격 막 맨하임 지수 막 폭등하면서 굉장히 이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많았었는데 그 사이에 중고차 가격 좀 많이 하락세로 좀 들어서면서 네. 이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 진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시장에선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작년도 전망을 생각해 보면 현대차가 진출하면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 업체 입장에서도 뭐 호재다 이렇게 좀 하는 분석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예. 실제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동의를 합니다. 할부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서 중고차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2월 달 들어서는 중고차 거래 가격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이 불만, 품질 불만을 느끼는 분야 중에 몇 군데가 이제 자동차 정비업 그리고 중고차 시장 이쪽은 좀 정보의 비대칭이 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항상 접근할 때마다 불안함을 안에 꼭 내포하고 있는 이런 분야인데 이런 데일수록 이제 대기업 진출하면 어느 정도 신뢰를 좀 올림으로써 좀 시장 파이를 전체적으로 좀 키울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신차 수요를 조금 중고차 시장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항상 뭐 현대차가 이런 거 진출 얘기하면 작년부터 뭐 오토엔이라는 현대차가 갖고 있는 지분 갖고 있는 회사인데 항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5%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현대차는 내일 정관 변경해서 신사업 진출할 예정이지만 대한항공은 오늘 정관 변경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는 이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지는 않았지만 신기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기내에서 네.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총에서 이 기내 인터넷 운영을 위한 안건을 의결을 하고 사업 목적에 전기통신 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에어도 마찬가지로 자회사니까 정관 변경을 완료했고요. 올해 상반기 내로 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조만간 이제 비행기를 탈 예정인데 뭐 이번에는 안 되겠지만 다음번에는 이 비행기에서 이제 와이파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한 850km 퍼 아워로 달리는데 와이파이가 대단하다. 네. 네. 신기할 것 같아요. 뭐 초반에는 뭐 그렇게 깔끔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만 어떻게 연결되나? 위성으로 연결되나? 역시 신기하네. 세상은 이과생들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주총 때 이 조원태 회장이 아시아나 인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했는데요. 미국, EU, 일본 요 세 개국에서 승인 완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언제적 이슈인데 아직까지도 이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이 다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수 합병이라는 게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조용했던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일단 세경 하이테크, 여기는 광학 필름 만드는 업체인데요. 560억 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를 한 뒤로 오늘 좀 급등을 보였는데요. 일단 작년도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좀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 업체도 그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네. 올해는 이 오포 라는 업체가 이제 매출 회복이 되면서 좀 반사수를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SK증권에서는 올해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이 57% 성장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230%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수가 좀 작으니까 퍼센트에 크게 나오는 모수가 작아서 네, 그 영향도 있고요. 세경 하이테크의 폴더블 필름은 한 50% 정도 외형 성장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항상 나오기 전에는 전망이 너무 좋은데 아 이번만은 좀 진짜이길 좀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필름을 붙이잖아요. 그 유리였잖아. 유리 위에다 필름을 붙였는데 필름이 일어나더라. 그냥 폴더는 상관이 없는데 큰 폴더는 오히려 상관이 없는데 퓰립 있잖아요. 플립에 화면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 몇 명 봤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안 되는데. 플립을 안 써봐가지고. 네. 근데 이제 플립 그 폴드도 힌지 부분이 이제 변경이. 네. 이번에 많이 되죠. 변하면서 뭐 구부러지는 그 부분 많이 안 보이게 한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렇게 딱 접어 있으면 그 사이에 공간이 항상 떴었는데 이제. 이 5세대부터는 물방울 인지라는 게 적용이 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완전히 딱 이렇게 알맞게 접힐 것 같아요. 기존 모델은 U자형 힌지가 쓰였는데 이번에 물방울 인지로 바뀌었을 때 이제 KH 바텍이 좀 수혜를 볼 것이다. 네,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네. 뭐 올해 삼성 폴더블폰 생산 계획을 보면은 1,500만 대 제시를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58%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달 그 MWC 2023 행사에서 중국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폴더블 폰을 공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대중화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생기고 있고요. 삼성 외장인지 90%는 KH 바텍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안타에서는 이 물방울 인지 적용으로 KH 바텍의 힌지 이 평균 판매 단가가 기존 대비 한 30%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450억으로 40% 정도 전년 대비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세경화이테크가 3자비중 유상증자 했기 때문인지 오늘 20%나 좀 급등을 했고요. 유상증자면 주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석됐는데. 네, 주가. 네. 본질 가치보다 높으면 상관없지만. 네. 그리고 KH 바텍은 거의 한 8.6% 정도, UTI도 한 7%대, 캠트로닉스도 5%대, 파이넴텍 6%대. 오늘은 뭐 특이하게 휴대폰 부품주들이 그동안 좀 관심이 없었는데 폴더블 밴더들이 오늘은 좀 좋았습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도 이제 좀 성장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는 오늘 지금 점심에 그 건설회사 하나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고 한 분야만 해도 BP가 나오는데 시장이 너무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 아마 전반적인 그 건설업에 대한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 생각보다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업체하고 영향을 아예 안 받는 업체하고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은. 그래서 의외로 PF 아예 없는 애들도 좀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이제 그쪽이 업이 반등한다면 그쪽이 아마 제일 빨리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뭐 시장의 오해가 좀 어느 정도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여기서 기회가 좀 많이 있겠죠.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좀 간결하게 끝났습니다. 네. 오늘 밤에 FOMC가 있는데 내기 잊지 않으셨죠? 아, 그럼요. 아, 난 양쪽 다 불러놓고 내가 다 만찬을 하기로 했어.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번엔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근데 의외로 생각지도 않았던 동결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네. 그 쪽집게님이 50BP 인상이었죠. 네, 네. 거기는 뭐 끝났지. 끝났습니다. 우리 두 그룹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